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일본어를 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막상 원어민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부자연스러운 말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알찬 강의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강 한강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원어민의 음성을 잘 듣고 직접 따라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우리 함께 일본어 실력을 키워보자고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 락쇼입니다. 락쇼, 쉽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뭐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piece of cake. 예를 들어 시험 보고 나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락쇼 났다요. 엄청 쉬웠어.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10대 0 정도로 이겼어요. 락쇼, 락쇼. 아무것도 아니네. 크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어서 금방 써먹겠죠? 다음 표현은 메카라 우로코 아니면 메카라 우로코가 오찌르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기로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거, 깨닫는 걸 의미해요. 원래 우로코라고 하는 것은 비늘입니다. 그래서 메카라 우로코 그러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정도로 무언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는 거죠. 원래 성경 구절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해당 구절 잠깐만 읽어볼게요. 스르도 다치마치 메카라 우로코노요나 모노가 오지 사울로와 모토도오리 미에르요니났다. 사실 이 부분은 훗날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드 추천하는 영상에서 사이코노 리콘 최고의 이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회에서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아내랑 헤어지기 싫어서 할머니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나니까 이때 오메카라 우로코 찌리오나 코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눈에서 비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신박한 소리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오바아짱 80년에 키대대 메카라 우로코한테 오지 마세. 이 할미가 80년 살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거안 떨어져요. 예전에 TV에서 봤던 건데 재채기 나오려고 할때 이렇게 하면 재채기 멈춘대요. 타면 니혼노 카타와 고존지다 と 思うんですけど 카토 잠페. 실제로 해본 적은 없지만 메카라 우로코でした. 그 다음 표현은 톤톤 拍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얘기해요. 톤톤 그러면 착착 이런 느낌이고 효시라고 하는 것은 박자입니다. 앞에 톤톤이라고 하는 게 붙었기 때문에 효시라고 읽지 않고 묘시가 돼요. 이건 어떤 예문에서 쓸수 있냐면 후식이나 호도 돈돈 묘시니 스승돼 있다. 이상할 정도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갔다. 그래서 돈돈 묘시니라고 하는 표현 뒤에 동사가 붙게 됩니다. 예문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돈돈 묘시니 슈쇼크가 기맛대 비크리시마시다. 순조롭게 취직이 결정이 돼서 놀랐어요. 네 번째는 야미츠키입니다. 이것은 너무 몰두해서 빠져나오거나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걸 뜻해요. 이건 음식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손이 간다든지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느낌? 그냥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배가 좀 불러오니까 한계가 있는데 과자 같은 건좀안 그렇잖아요. 특히 짭조름한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링글스 같은 게 야미츠키 나리마스.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계속 먹게 되는 거. 지 따라 먹소가나? 그래서 먹다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고래 야미츠키니 나리 소데스네. 이거 중독되겠어요. 그럼 뭐 먹는 거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타시 이치지키 유니크로노 에어리즘이 하마테테 두뚜 키테마시타. 기고코치 요쿠테 야미츠키니 나리마스요.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착용감이 좋아서 계속 입게 돼요. 중독돼요.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로사 이츠모 오세와 니나테 오리마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구비오 츠꼬무입니다. 구비오 츠꼬무 어떤 일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깊이 관여하는 걸 의미해요. 구비는 목이고 츠꼬무는 이렇게 처박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오지랖을 떤다라든지 참견을 한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일처럼 참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치이치 히도노 하나시니 구비 츠꼰데 그르카라 으또시 일일이 남의 얘기에 이때 남의 얘기는 보통 이제 내 얘기가 되겠죠. 내 얘기에 참견을 하니까 너무 귀찮아 성가셔. 그러다 보니까 일로 만난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죠. 그럴 때또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내 기르다게 프라이베이토니와 구비오 츠꼬마나이오니 시테마스.
가능한 한 사적인 일에는 참견하지 않으려고 해요.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끝났죠? 그럼 또 금방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또 조만간 다섯 개 들고 올게요. 미나상 키오모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자, 마타네.